헬릭스님의 사연입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안녕하세요, 왓섭님. 헬릭스라고 합니다. 이번 사연은 저의 이야기가 아닌 친형의 이야기입니다. 저에겐 3살 위에 형이 있습니다. 저와 형은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형의 고민을 최근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10월 말에 휴가를 나와 오랜만에 가족들과 집에서 밥을 먹고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형이 노크를 하더군요. 야, 펠릭스, 나 들어간다. 저는 평소와는 다른 형의 모습에 낄낄거렸습니다. 동생을 소 닭보듯 하던 사람이 웬일이야? 야, 제발 나 좀 도와주라. 아, 진짜 미치겠어. 뭐? 형의 안절부절한 표정에 심각한 일이란 생각이 들어 자세를 고쳐잡았습니다. 뭔데? 무슨 일인데?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형은 두려움에 덜덜 떨다가 저에게 안겨서 펑펑 울더군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인데? 진정하고 얘기 좀 해봐, 어? 저는 형을 일으켜 형의 어깨를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제발 도와주라. 이대로 가다간 진짜 죽을지도 몰라. 형은 그간 꾸었던 꿈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형의 시점으로 서술하겠습니다. 그 꿈을 꾸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1학년 10월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딘지 모를 한 호수에서 두리번거리며 길을 걷고 있었는데 호수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 호수에서 올라오는 것을 많이 쳐다보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호수에서 올라온 것은 다름 아닌 살기 가득한 눈빛을 내뿜으며 물에 팅팅 부른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저를 노려보다가 괴성을 내지르며 제게 빠르게 기어왔습니다. 그 여자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치려는 순간 꿈에서 깼습니다. 그냥 악몽을 꾸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잠을 청하려고 했었는데 천장에서 어떤 동그란 물체가 보여서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의 정수리였습니다. 악몽이 너무 무서워서 헛것을 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다음에 10월이 되었고 저는 지난번에 꾸었던 이상한 꿈을 또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또 도망치려다가 잠에서 깨었는데 이번엔 사람의 정수리가 아닌 이마가 천장에서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10월부턴 도망을 치려다 꿈에서 깨는 게 아닌 도망치는 도중에 꿈에서 깨게 되었고 아주 조금씩 그 여자의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10월마다 그 여자에게서 도망가는 꿈을 꾸다가 중학교 1학년이 된 해의 10월부터는 그 여자의 속도가 조금씩 빨라져 저에게 팔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깨면 천장에 있던 그 여자의 상반신이 서서히 드러났고 그 꿈을 계속 꾸어오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해의 10월엔 그 여자에게 목덜미를 잡히는 순간 꿈에서 깼고 여자는 몸이 반쯤 드러난 채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10월이 되면 어김없이 그 꿈을 꾸었고 집이 아닌 군대에서도 그 여자가 저를 향해 천장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도 그 여자는 매년 10월마다 점점 내려오더니 올해 10월에는 그 여자의 손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다시 제 시점으로 돌아와서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형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는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한 거야? 왜 바보같이 꾹꾹 참고 있었던 건데? 얘기해줘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형, 나 형 동생이야. 형이 힘들면 도와주는 게 동생이고 가족이라고. 내일 무당한테 가자. 무당? 매년 10월 때마다 가까워진다며.
내년 10월에는 그 여자가 어떻게 할 줄 알고. 한숨을 쉬어보았지만 속에 낀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론 밝은 척, 아무렇지 않게 지내온 척하는 형의 속을 알고 나니 속상함에 눈물이 흐르더군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형의 손을 잡고 동네에서 용하다는 무당집을 찾아갔습니다. 무당 아저씨는 형을 보자마자 책상 위의 팟을 형에게 한 움큼 집어 던졌습니다. 이런 썩을 년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가 어디라고 니깟 년이 기어들어와! 그러더니 무당 아저씨는 형의 이야기를 듣고 스케치북을 꺼내 연필로 그림을 그리더니 형에게 내밀었습니다. 형은 그 그림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당이 그렸던 그림은 매년 10월마다 형에게 나타난 그 여자였습니다. 무당 아저씨의 말씀에 따르면 형은 전생에 여자였다고 합니다. 전생에서 형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느 괴한에게 붙잡혀 산으로 끌려가 몹쓸 짓을 당한 뒤에 살해당했고 그 시체에서 금품을 뺏은 괴한은 시체를 호수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이때가 형이 매년 꿈을 꾸는 시기인 10월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생의 형의 혼은 남자에게 원한을 품으며 다시 환생할 시기를 기다리다가 형의 모습으로 환생을 하게 된 것인데 남자로 다시 태어나자 그 원한이 폭발해 형을 죽이려고 나타난 것이라 합니다. 저는 이번 휴가 내내 부모님과 같이 형을 데리곤 그 무당집으로 데려가 퇴마의식을 하는 것을 지켜보며 휴가를 보냈습니다. 원호님, 전생에서의 한을 풀어버리시고 다음 생엔 다시 아름다운 여자로 태어나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